수도권을 중심으로 짙은 황사가 유입됐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서울도 오늘 아침 세제곱미터당 124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면서 평소보다 네 배에서 다섯 배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출하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고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7.6도에서 출발하며 어제보다 5도 가량 낮았는데요. 한낮 기온도 차츰 떨어지면서 월요일 서울은 14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일부와 영서권 등지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건조한 지역은 차츰 확대될 텐데요. 작은 불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입니다. 대전은 18도까지 오르겠고요. 한낮에 인천은 13도에 그치겠습니다. 연천과 포천은 19도까지 회복하겠고, 경기 동부 대체로 18도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화성은 한낮에 1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과 휴일 제주도와 영동권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